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지금 가톨릭대학교 재학 중인 경영학과 이우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합격하게 되면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전공 수업으로 위험관리와 보험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이 계리사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그 수업 들으면서 이제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연봉도 괜찮은 것 같고 전망도 좋은 것 같아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인스티비가 수강생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석 합격자도 제일 많이 배출되는 것 같아서 인스티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역시 인스티비가 제일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김윤아 교수님 거 수강했고요. 이제 김윤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강의력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기본서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요약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핵심 요약집 같은 경우도 중요한 내용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윤아 교수님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저두 번째는 이제 책임 근제 과목인데 김태훈 교수님 거 수강했습니다. 김태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강의를 하실 때 PPT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하는데 전체적인 흐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이제 그 약술집 같은 경우에도 딱 필요한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알려주시는데 그것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박세영 교수님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인스티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박세훈 교수님 때문입니다. 박세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가 굉장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또 기본서뿐만 아니라 그 치트키라든지 판단 기준 50선 같은 게 정말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과목 특성상 굉장히 유기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세훈 교수님은 그 과목의 특성에 맞는 강의를 제공을 해주십니다. 강의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른 학원에서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말 강추합니다. 네, 1차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2차 공부를 원래 쭉 하다가 1차 시험 보기 한 3주 전부터 1차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관련 수업도 수강을 했고 21년도에 1차만 시험 봐서 붙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갔는데요. 대부분의 분들 경우에는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1차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은 세 과목인데 가능하면 보험계약법하고 손해사정이론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법은 시험 이제 앞두고 많이 암기를 해서 고득점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는 일단 저는 공부 시간은 일주일에 강의 듣는 시간 제외하고 한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는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과목별로 나눠보면 이제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일하게 답을 쓰면 점수를 다 주는 과목이거든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답을 아무리 잘 써도 80점 이상 맞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의학이론은 80점 이상 맞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학이론을 이제 전략 과목으로 삼고 고득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되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의학적인 것들은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책임근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산정 산식을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각 보험 종류별로 이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특이사항 등을 암기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재산보험인데요. 재산보험은 이제 기본적으로 양이 원체 방대합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려고 하면은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도별로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A급과 B급은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요. C급하고 D급은 상대적으로 시간을 좀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유장애 계산 문제하고 실손보험 계산 문제가 매우 높은 확률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시험장에 들어갈 때 숙지를 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약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도를 좀 나눠서 좀 상대적으로 시간을 다르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동차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기적인 과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기본 강의 수강하시게 되면은 사실 자동차 보험 이해가 안 갑니다. 따라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괜찮으니까 넘어가고 회독을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박세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가 다회독에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회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모르는 내용만 강의를 다시 수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끔 계산 문제를 사례 문제를 포기하시고 약술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 사례 문제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약술 주제들도 암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좀 꾸준하게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로 스터디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대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사실 공부라는 게 혼자 하면은 강제성이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스터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공부는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당뇨를 예로 들면 당뇨 진단 기준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는 당뇨 진단 기준을 암기하고 시험에 나오면 그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 진단 기준이 왜 그렇게 설정되었는지 등은 저희가 사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학원 거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했고 제가 듣는 교수님 거 모의고사만 풀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물이랑 음료수 같은 걸좀 챙겨갔고 초콜릿도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계속 당분이랑 카페인 섭취를 해가면서 시험을 봤고요. 아침에 이제 시험장 갈때그저 같은 경우에는 의학이론 요약집을 1회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에.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미리 정리해둔 약술 C급이나 D급 주제들을 위주로만 보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사실 힘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또 공부하다가 이해 안 가면은 머리 쥐어뜯고 그랬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원래 다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솔직히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놀 때도 많았습니다. 전업이면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습니다. 꾸준하게만 공부를 한다면은 충분히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스티비 관계자분들에게 좋은 강의 제공해 주셔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